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름? 여름에 저희가 가요 프로그램에 처음 나가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 처음 나가신 거예요? 예. 와. 그러니까 음악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음악 프로그램들은 예전부터 앨범을 내거나 활동하면서 많이 라이브를 선보일 수 있었는데 네. 가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음악, 아이돌 나오고 음악 중심. 네, 그런 프로. 네, 쇼 챔피언 이런 네. 이런 프로그램에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TV 채널 돌리다가 그 매직으로 선배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잠깐 어, 저 아이돌 밴드인가 하고 봤는데 선배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놀랄만하지.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방금 그 전에 아이돌 이제 춤추는 친구들이 이렇게 네. 그 K-POP 무대를 선보이고 갑자기 형님들이 나와서 그렇죠. 사실 뭐 일단 대부분, 비주얼 쇼크였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틀었을 때는 기대치가 최소한 저희보다 20살은 적어야 되는데 많아도 적어야 되는데 20살이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무대에 아, 지금 프로를 잘못 틀었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그 거기 오신 실제 관객분들 아 맞다 그 분위기 어떻게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정말요? 네. 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나오는 네. 누군가의 팬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 비슷한 아이돌 네, 연배에 네. 비슷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각각 다른 아이돌들의 그쵸, 각각의 팬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네. 잘 겹치지 않아요 그러면은 뭔가 마음속으로 어떤 팀을 응원을 하고 어떤 팀은 좀 응원 안 하게 되잖아요 전혀 경계 대상이 아닌 거죠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즐기시더라고요 그분들. 와 쟤네 되게 신기해 이 얼굴을 하시고서 예. 쟤네 삼촌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우리 아빠랑 동갑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눈초리로 엄청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우리 삼촌 닮았어 너무 웃겼어요 네. 진짜 걸어 올라갈 때부터 애들 눈빛이 쟤네 뭐야 이 눈빛으로 변하는데 진짜 노라, 순수하게 노라, 반겨주는 그런 팬들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와. 그리고 노라조가 딱 올라오고 가수 태희 씨가 이렇게 몰래 와가지고 조용히 저 진짜 팬이었었어요. 아, 그러고 가더라고. 네. Do you know yourself 아직도 불러요. 근데 가수 태희가. 근데 몰래 말해 조용히. 창피하니까 늘었다. 크게 말하면 창피해. 아니 이제 제 팬이라고 발라드 이렇게 한국은 어쨌든 노래 잘하는 가수인데. 아, Do you know yourself. 그렇죠. 한번 들어보고 싶다. 태희 씨 말고.